제3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산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9% 나오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네. 보고 해당만 논의할까요?